오늘도 신음소리를 내며 하루를 시작하는 보겸쿤. 영상 찍을 거면 좀 씻고 하지. 머리 떡진 거 보소. 소름이다. 그런데 인사성은 존나 밝다. 가정교육은 잘 받은 듯. 치킨 먹방인가? 많이 줬다고 지랄한 것 같다. 이 새끼 성품 보소. 나름대로 프로 유튜버다. 스케치는 존나 꼼꼼하겠담. 지구상에서 치킨을 이렇게 뜨는 놈은 보겸이 아마 유일할 거다. 31살이라 쓰고 13살로 읽어야 될 듯하다. 그렇다. 이 새끼는 그냥 초딩이다. 치킨에 대한 예의 없는 거 보소. 생긴 것과 다르게 정말 까다롭다. 뭐지? 나도 잘 모르겠다. 아, 이 새끼 조만간 고소 한번 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개꿀잼일 것 같다. 또 해명하겠습니다 하면서 또 영상 올리겠지? 개꿀잼 가자! 이거 말 누가 봐도 된장이잖아. 발. 이건 아니라고 하지만 아마 끝까지 다 먹을 거다. Nope. 와우. 진짜 존나 잘 먹는다. 작년까지만 해도 시밥충 극혐이라더니 대기중. 지금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다. 구독과 좋아요. 이 새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소스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나요? 이것 또한 소름이다. 보시는 분들 조심하세요. 1분 뒤에 트립 낙사 존나 알고. 최소 2번 각이네요. 와꾸 보소. 쏠더. 누가 보면 소주 한 병 원샷 한 줄. 내가 유튜브에서 댓글을 본 적이 있다. 보겸이 잘하는 거 있나요? 게임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 같은데. 아, 잘하는 거 하나 있다. 야한 짓 하면서 밥 먹기. 뭔가 음란하다. 그냥 음란하다. 묵국물을 동치미로 생각하고 있다. 이렇게 묵국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. 이해가 안 된다. 뭐지? 묵국물 먹으려고 치킨 시킨 느낌이다. 나니? 나니? 뭐하는 짓이지? 묵국물 먹으려고 치킨 시킨 게 맞는 것 같다. 가자! 밥을 굽는 거 보니 가정교육은 잘 배웠다. 아버지한테 엄청 맞고 자란 듯. 물론 얼굴을 개 빠졌다. 젓가락 넣고 손으로 집어먹는 보겸쿤 정말 대단하다. 또또 보들갑은 옆에 있으면 뒤통수한테 후려 갈기고 싶다.
아. 구독과 좋아요. 여러분들 즐겁게 보셨습니까? 진짜 정말 간만에 치킨, 밥이랑 치킨. 어렸을 때 생각해가지고 봉고랑땡 생각나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역시 치킨만한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. 보슐랭이네, 1등석 비행기에서 사는 뭐 먹방이든 집에서 먹는 치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페이스북 김보경, 인스타그램 김보경, 유튜브는 당연히 글로벌 넘버원 채널 KIMBOKYM. 댓글! 트위터도 김보겸 골뱅이 KIMBOKYEM123. 자, 좋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뜨르르 알람 설정이 보겸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모두